혹시 그럼 맥아더 장군도 보셨습니까? 아 그렇습니다. 아 뵀어요? 예, 그러면요. 맥아더 장군님을 예 직접 보셨다고요? 아 뵙고 말고 이제 함상에서 이제 상륙정으로 옮겨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해안선으로 직결을 할 때 저희들이 맥아더 장군을 봤죠. 그 우리 그 나는 그때 분대장을 했습니다. 아 분대장. 예, 12사람의 대표죠. 예. 분대장을 했는데. 그래서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네. 맥아더 장군이 특유의 그 선글라스를 안경을 쓰고 이걸 그 망원경으로서 사방을 관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죠. 그러니까 어제입니다. 어제. 70년 전 어제입니다. 70년 전 어제. 어제.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입니다. 감행했습니다. 어제. 어제 와, 했습니다. 그러면 9월 15일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아. 야, 기억이 생생하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이제 배에서 방송을 했어요.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일개 연대가 인천 상륙을 감행한다. 함내가 이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.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나는 우리 분대원들을 모여놓고 우리가 해병대 일원으로서 상륙 작전에 우리가 돌입을 한다. 여러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해라. 또 우리가 어렵더라도 어디 피해고 비급한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항상 우리는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서 이긴다.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임해달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15일 날 상륙 목적지로 갑니다. 오후 5시에 이제 상륙을 하고 그 다음날 오늘이죠? 오늘이죠. 오늘이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인천 시가지 가서 이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. 그러면 그렇습니다. 지금이 한 오후 2시쯤 됐어요. 예, 예. 이때는 뭘 할 때입니까? 저는 그때 11시쯤 해서 우리 분대원을 하나 잃었습니다. 적의 총탄에 맞아서. 참 들것에 들려서 후방으로 후송을 하고 전진을 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부평까지 갔으리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 시간이면 예, 한 시간에 부평 딱 정도. 예, 부평역까지 진격을 하지 않았나. 아, 너무 떨리시지 않던가요? 예. 긴장되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저 아, 너무 두렵지 예. 않으셨어요?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부평까지 진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가끔 그 인민군들이 숨어서 이래 총을 쏴. 예. 그러면은 뭐 백중백벌이야. 예. 그래서 다치는데 이 꼴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가지를 이렇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시체가 너부러져 있어. 에? 오래된 시체도 있고 정말 학살이죠. 죽이고 떠난 거죠. 그 널려있는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그날 인천 시가지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후속 부대들이 이제 올라오고 중앙청에 태극기도 꽂고 해서 수복은 28일 날 했습니다. 아유.